고통 받아야 돼. 이제 진짜 시작이잖아. 10월달에 뭐? 아, 3분만. 어? 10월달에 뭐? 10월에 시험달. 야, 지금부터 해야지 10월달에 잘 볼 거 아니야? 근데 저 중간고사 9월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남았네? 9월 30일에 시작. 그니까. 별로 안 남았네. 그니까 D40이 야 뭘 많이 남아 이제 끝났어. 빨리 지금 제대로 해. 예. 어? 그리고 수아는 빨리 범위 아, 범위 예. 원 원에서부터라고. 원 예. 큰일 나도 원 어떡하냐. 예. 다시 해야지 뭐. 예. 예. 아이고 자 갑시다. 1분만 안 돼. 자 27번 했지. 자 그다음 몇 번? 이제 여기 봐주면 안 돼. 빡시게 해야지. 자, 벤 다이어그램 이용한 집합의 연산. 자, 벤 다이어그램 뭐 하면 돼? 그냥 그리면 돼. 그지? 맞아? 어? 맞지? 너무 쉬워? 자, 봐보자. 전체 U가 자, 10 이하의 자연수래. 자, 10 이하의 자연수.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자, 1, 2, 5고, 자, 얘고 얘래. 자, 우선 하나하나 써보자. 자,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전체를 먼저 써놓고. 자, A랑 B가 있대. A랑 B가 이렇게 있대. 근데 얘가 겹치는 게 우선 있어. 겹치는 게 누구야? 자, 4랑 자, 9야. 우선 직관적인 것부터 써보는 게 좋아. 자,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무슨 법칙으로? 그렇지,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보는 거 맞아? 그지? 니네가 다 배웠기 때문에 미리 땡겨오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A랑 B도 아닌 거지? A랑 B도 아닌 게 어디야? 요 바깥에 인 거 맞아? 바깥에 누가 있어? 1, 2, 5야. 맞지? 1, 2, 5 맞아? 맞아. 야, 이건 무슨 말이야?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게 1, 2, 5, 6, 7이래. 봐봐. A가 아니어야 돼. 자, 얘가 아니야. 자, 1, 2, 5, 6, 7이래. 그럼 6, 7이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B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됐어. 근데 전체 집합이 뭐라고 돼 있지?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누구 빼먹었어? 자, 1, 2, 그러면 3이 자,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4, 5, 6, 7. 자, 8도 A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자, 자꾸 해봐야 돼. 알겠지? 자, 너무 쉬운 거야. 자, 그럼 B의 모든 원소야비래. 자, B의 모든 원소야 뭐야? 26. 그렇지. 26 맞아? 믿어도 돼? 오, 폼 미쳤네. 하하. 하하.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이건 9번. 이건 9번. 진짜 해야 돼, 얘들아. 맨날 어? 찐으로 한다 그랬잖아. 찐찐. 그만. 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하여 자, 미지수를 구해 달래. 자, 한번 읽어 볼게. 자, 1단계. 주어진 집합의 연산에 의해서 집합 A에 포함되는 자, 원소를 이용하여 미지수 값을 구하지. 자, 미지수 값에 따라 자, 원소를 나열해서 조 그냥 뭐 하라는 거야? 잘 읽으라는 거야. 그지? 이 단계 1, 2가 뭐냐? 그냥 잘 읽어. 그리고 미지수 조건에 맞게 찾아. 이 말이야. 이해됐니? 자,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아니, 진짜 그 말이야. 1, 2가. 끝이야, 그게. 자, 한번 봐봐. 자, 두 집합 A랑 B가 있어. 자, 근데 봐. A, B에 대해서, 대하여. 자, A 교집합 B가 이거 1대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자, 조건이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하는 A, B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가. 자, 그럼 가볼게. 자,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물론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 딱히. 근데 어쨌든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A랑 B가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자, 3하고 자, 5라고 돼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A는 3이랑 A-1이랑 A 플러스 3이래. 자, 그럼 잘 들어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 A-1이랑 자, A 플러스 3인데
자, A-1이 5인지 A+3이 5인지는 일단은 모르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맞지? 자, 기본적으로 세팅만 좀 해보자. 자,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네 개야. 됐어? 자, 어쨌든 지금 3, 5가 겹치지? 그지? 야, 그럼 잘 생각해봐. 자, 3, 5만 겹치니까 7, 9는 겹치면 돼? 안 돼? 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7, 9야. 자, 그럼 어떤 생각을 우선 하고 있어야 되냐면 얘 두 개는 무조건 7, 9가 안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겹쳐지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러면 3이나 5가 될 수 있는 게 자, 누구라는 거야? B-1 또는 자, P+1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자, A-1이 3이라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자. 자, A-1이 3이면 자, A가 뭐가 나와? 자,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자, 3 하나 있고 A가 4니까 뭐야? 아, 너 뭐 한 거야? 5지 5. 야, 미안해요. 5, 5. 왜냐면 3은 이미 겹쳐 있으니까 나머지가 5여야 되잖아. 뭐가 5인지 모른다 했지? 요거 둘 중에 어떤 게 5인지를 택해야 돼. 자, 그럼 A는 자 6이 될 거야. 자, A다 6 값을 딱 집어넣어 보면 3, 5, 6, 7, 8, 9야. 그럼 5, 9야. 자, 근데 내가 아까 그랬지? 자, A가 누구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 9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1번 경우 잘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A+3이 5인 거지? 그러면 A가 뭐야? 자, 2가 될 거야. 근데 이제 좀 당연한 거야.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자, A가 2니까 자, A에 들어갈 수 있는 집단은 자, 3하고 자, 1하고 자, 5가 될 거야. 맞지? 그럼 A에 들어가는 건 지금 뭐인 거야? 나머지가? 자, 1이었던 거야. 그지? 자, A 값은 뭐다? 자, 2가 선택이 된 거고. 자, 그럼 반대로 B-1이랑 B+1이 1이면 돼? 안 돼? 우선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자, 그러면 자 이제 B를 찾아가자. 자, B를 찾아가는 법 두 가지. 자, B-1이 3이면, 3이면 자, B는 뭐가 돼야 돼? 자, 4가 돼야 되지? 그럼 B가 4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자, 5지? 그러면 3하고 5가 나오는 거 맞아? 얘는 되네. 그지? 자, 두 번째. 자, B+1이 누구면? 3이면? B는 뭐야? 자, 2가 되는 거 맞니? 그럼 B가 2면 3하고 1이지? 1이면 돼? 안 되지?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B는 누구여야 돼? 자, 4여야 되네. 그럼 둘이 더하래. 뭐야? 자, 6이지? 그렇지. 한 명은 포기. 한 명은, 어? 그래도 자진 않으니까 합격. 응? 어? 왜 엎드려 있나? 화장실. 아니, 안 돼. 조금씩 싸서 말려. 빨리 갔다 와. 일로 갔다 와. 이렇게. 빨리 갔다 와. 보내줄 때가. 아우, 저 길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아, 빨리 갔다 와. 자, 시작하자. 야, 문제 개 많네. 왜? 아직 기어가고 있고, 막 기어가고 있어. 자, 유형 10번. 유형 10번 가자. 파이팅 하고. 자, A가 B에 속한 것과 같은 표현을 찾아달래. 저 말은 뭐냐면, B의 부분 집합이 A가 될 수 있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선 논하자는 거지. 자, 처음.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리고 벤다이어그램을 나타내도 B 안에, 자, A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거야. 그지? 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만 봐볼까? 자, A랑 B랑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어. A가 작으니까. 자, A가 될 수밖에 없지. 자, 요거 전혀 문제가 없고. 자, A랑 B랑 합친데. 자, A랑 B랑 합치는데 A가 더 작으니까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그지? 이거 당연한 말이지.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보통은 A가 B에 속하면 자, 요 경우는 이제 풀기가 편하거든. 그지? 그게 아니라 거꾸로가 돼야 돼.
이 표현들을 보고 A가 B에 속한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는 됐니? 방향성이 그렇게 되는 게 맞아. 결국 문제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기는 하자. 자, A에서 B를 빼래. 자, A가 더 작아. 자, A에서 B를 전체 빼면 A가 사라지지. 그래서 당연히 공집합이 될 거고. 자, 얘랑 얘랑은 그냥 똑같은 말이야. 차집합 얘기니까. 그지? 자, 그 다음 얘는 A가 아닌 거면, 자, A가 아닌 거면, 자, 요거 뺀 거지? 자, 요거 뺀 거랑, 자, B랑 합쳐달래. B는 누구야? 또 A를 가지고 있는 애지? 그럼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했지? B가 아닌 것보다, 자, A가 아닌 게 훨씬 더 크지? 그지? 포함 관계가, 자, 반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얘를 보고, 자, 얘 그림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아. 내가 볼 때. 48번 한번 보자. 왜냐면 얘를 알고 있다면 얘는 해석하는 게 쉽거든. 그래서 반대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자, 48번 봐봐. 전체 집합 위에서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자, A가 B의 자, 부분 집합일 때 다음 중 성립하는 거야. 자, 이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했잖아, 이거는. 방금 위에서 다 설명했잖아. 몇 번이야? 여보세요? 3번 맞아? 답 나와 있니 밑에? 아, 틀렸네. 자, 5번. 야, 5번만 한번 확인할게. 자,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대. 자, 그러면 B가 아닌 게 뭐냐면 얘가 B가 아닌 거야. B가 아닌 거랑 누구랑 합쳐달래? 자, A랑 합쳐달래. 야, 그럼 여기 남았잖아, 안에. 안에 남았잖아. 그지? 안에 남았으니까 뭐야? 전체가 아니지? 당연한 거지. 이제 요 관계는 자, 안 된다. 그래서 5번이야. 됐니? 자, 11번 보자. 타이트했지, 너무 수업이. 미안하다. 미안해. 어쩔 수 없다. 시험은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너 앞에서 절할게. 여기 다 보는 앞에서. 아니, 저는 이제 아무리 안 된다고. 자, 씨. 안 된다. 했자! 자, 11번. 자, 서로 소인 집합의 포함 관계야. 야, 람보르기니. 너 유지 못한다니까. 한만 돌리면 사주세요. 한남 더힐? 어, 표딱지만 사주면 돼? 아, 근데 그건 말고, 그건 화장실. A4용지 뽑아줄게. 한남 더힐. 싸갈게. 자, 봐. 서로서의, 야, 거기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네. 그렇지. 자, 서로서의, 서로서의. 나 살아보고 싶어. 자, 근데 집이 너무 크면 힘들어, 얘들아. 그거 누가 청소해? 아줌마를 부르시면. 그렇지. 자, 서로서의. 아, 괜찮아. 너. 저렇게 다 생각이 있어요, 저 약간. 너 힘들겠다. 그렇게 살, 어우, 쉽지 않다. 그렇게 살려면 쉽지 않지. 항상 말하자. 미국 카지노 가가지고. 아, 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야, 서로서인 집합의 포함 관계야. 됐지? 자, A. 야, 너 그거 모르냐? 그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데? 드모르간. 그 드모르간 말고. 그 반복 시행을 통해서 하면 결국은 도박은 망한다. 그거 있잖아. 무슨 법칙? 아. 어? 몰라. 기억 안 나. 정확한 명칭이. 네가 결국 도박에서 따도 너가 결국 잃는 거야. 계속 반복하면. 야, 뭐라고 했는데? 아, 기억 안 나, 씨. 괜찮아. 자, 닥쳐. 네. 닥쳐. 자, 서로서인 집합의 자, 포함 관계야. 자, A와 B가 서로, 야, 서로서가 뭐야? 어디 서로서? 서로서 뭐야? 뭐라고? 서로 똑같은 거.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 역. 쉽게 얘기하면. 역. 서로 달라. 그럼 뭐야? 아니, 그러니까 서로 달라. 그럼 어떻게 표현해? 집합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아니,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그렇지. 서로서는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자, 없다. 겹치는 거 우리 교집합이라고 하지? 자, 교집합 결과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얘에 대한 뭐는? 자,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지? 겹치는 걸 표현 안 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지? 자, 이렇게 보면 될 거야. 그럼 하나씩 봐볼까? 자, 당연히 A는 자, B가 아닌 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B 또한 자, A가 자, 아닌 거에 속할 수밖에 없다. 왜? 서로 소 관계니까.
서로서 관계니까. 자, 그 다음 얘는 A가 아닌 거에서, 자, 이렇게 볼까? 자, A 아닌 거. 자,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B의 여집합에, 자, 여집합을 볼 거야. 자, 그럼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되는 거 맞니? 자, A가 아닌 거랑 B랑 겹치는 건 누구야? B 자기 자신이지. 그지? 그래서 다 같은 말이야. 자, A에서 B를 빼면 뭐야? 너무 친절했어요. 아니 내가 그런 거 보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자, A에서 B를 빼면 뭐야? 당연히 A지. 뺄 게 없잖아. 뺄 게 없잖아. 자, B에서 A 빼면 누구야? 자, B지. 당연히. 왜? 뺄 게 없으니까. 그지? 자, A랑 B, A가, 야, 이거 무슨 법칙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드모르간. 자, A의 교집합에 B의, 자, 여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자, 얘기 때문에 A랑 B랑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공집합이 여집합이지? 자, 공집합이 여집합이 뭐였어? 전체. 그지? 아이고. 야, 마성 왜 그래? 뭔 일 있었어? 학교에서? 체육대회 했어? 어? 왜 이렇게 졸아? 어? 이게 더워서 그런 거야? 이 라인이? 에어컨이 안 와서? 왜 이렇게 조는 거야? 아니, 왜냐면, 자, 52번 보자. 자, 52번. 자, 전체 집합 이후에 공집합이 아닌, 자, 두 부분 집합 A, B가 서로 소래. 자,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자, 겹치는 게 없다. 자,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야? 미쳤지? 뺄 게 없는데. 자기 자신이라고 했지? 자, 얘는 A랑, 자, 요런 상황이라 했지? B가, 자, 서로 소야. 자, A랑 B랑 겹치는 거 있어? 자, 없지. 그럼 공집합이지? 요거의 반대는 뭐야? 자, 전체 되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지. 야, 지금 내신 대비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고. 어! 자, 디귿 봐. 자, A가 아닌 게 뭐야? A를 뺀 칠판이지. 자, 칠판이랑 B가 뭐 하는 거? 겹치는 거 누구야? 자, B가 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 자, A랑 B랑 합칠 때. 자, 합친대. 자, 합치면 A야? 겹치는 게 없는데? 그지? A랑 B지 뭐. 이건 뭐 표현 방법 없어. 그지? A랑 B를 합치래. 그지? 그럼 뭐야? A가 아니지? 이건 그냥 틀린 말이야. 그지? 릴은 틀린 말. 그럼 답은 몇 번? 그렇지. 니은 디귿이지? 그지? 자, 이렇게 볼 거야. 수업시간 내에 이렇게 해보자. 12번. 어디까지 나와? 어디까지 이게? 지금 끝까지 나와, 씨.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어? 그거 몰라? 손흥민 아버지 이름 뭐였지? 손흥민이요? 어. 남자는 뭐? 자신감. 어. 아, 할 수 있다고. 자, 58. 할 수 있다고. 야, 58번. 아, 진짜 쉬워. 그냥 할 수 있어. 아, 안 쉬워. 뭐야? 자, 58번. 자, A랑 B가 있는데, 자, 요 말을 봐봐. 아, 이거 아직 설명 안 했구나. 미안해. 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한, 자, 미정 계수래. 자, 정해지지 않은 계수. 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을 해. 포함 관계. 자, 포함 관계. 자, 한번 봐보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자,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서 각 원소를 비교한데,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집합이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자, 뭐를 이용하자? 자, 수직선을 이용하자. 뭐가 있을 때는? 부등식의 표현이 있을 때는. 자,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면서 걔를 뭐처럼 활용하자? 자, 벤다이어그램처럼 활용을 하자라는 말이지. 자, 그래서 한번 봐볼게. 자, 집합 A가 있고 B가 있대. 자, 우선 봐. A가 있고 B가 있어.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아. A가 있고 B가 있는데 뭔진 몰라. 근데 누구를 만족한대? 자, 얘를, 자, 만족하도록이야. 록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조건이야. 자, 요 조건이 성립하게끔 A, B를 내가 선택해달라는 거지. 자, 그럼 이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A랑 B를 합쳤더니 A래. 이게 무슨 말이지? A랑 B를 합쳤어. 근데 A야. 그 말은 B가 A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자, 저 말은
B가 누구의? 자, A의 자,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A랑 B가 지금 뭐로 되어 있지? 부등식으로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우린 누굴 이용하자? 자, 수직선을 이용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A가 있고 자, B가 있는데 자, A부터 한번 설정해 볼게. 자, 명확하게 O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얘가 A-3은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설정만 해 놓게. 됐지? 자, 그다음 B 봐봐. B는 뭐야? 1보다는 크고 O-A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는 거 맞아? 자, 그럼 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A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 B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 내가 그냥 여기다가 자, 얘는 O-A야. 이렇게 쓰고 자, 얘는 뭐야? 자, 1이야.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 B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얘부터 보자. 얘부터. 자, 이 A-3이 여기 있으면 되니? 당연히 안 되지. 포함 관계가 얘가 더 포함이 안 되니까. 그지? 그러면 최소한 얘보다 이쪽에 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자, 두 가지야. 1이 될 수 있냐? 아니면 1보다 작아야 되냐? 이거야. 자, 그럼 A-3이 자, 1보다는 작으면 될 거야. 근데 우리 항상 뭐를 고려하자? 등호 관계를 고려하자. 자, 등호 들어가도 되니? 다... 주민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거. 들어갈 수 있다. 왜? 얘도 1을 안 가지고 있고 얘도 1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포함이 안 된 거니까 상관은 없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자,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나가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봐. O-A. 자, O-A는 여길 벗어나면 돼? 포함 관계가 안 되지. 따라서 O-A는 자, 누구보다는? 자, O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게 이제 명확할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말해보자. 자, 등호 들어가도 되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 봐봐. 얘는 5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는 5를 안 가지고 있대. 그러면 포함돼 안 돼? 얘가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5보다는 작은 거니까. 근데 얘는 5 포함하고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얘가 더 큰 거지? 그지? 그래서 뭐 들어갈 수 있어? 자, 등호 들어갈 수 있다. 자, A는 그럼 뭐야? 넘기고 넘기면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가 2번이야. 자,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면 뭐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 몇 개? 자, 다섯 개. 정수네요. 자연수인 줄 알았어. 맛있죠. 세고 있으면 어떡해. 등호 둘 다 들어가면 빼고 하나 더 하나 있잖아! 0, 1, 2, 3, 4. 맞아, 0, 1, 2, 3, 4. 다섯 개 맞지? 이거 이해된 거니? 등호 관계? 이거 됐을 거라 믿어, 얘들아. 아유. 자, 13번. 자, 13번. 자, 13번 할게. 자, 연산의 부분집합 개수야. 그러면 와. 안 들리잖아요. 자, A랑. 자, 부분집합 개수야. 야, 결국 똑같은 거야. 부분집합 개수는 누구 찾아야 돼? 누구 찾는 거야? 내가 누구 찾으라 했어? 아, 다른. 와, 나 씨 소름 돋네. 주민, 부분집합 개수 뭐 찾아야 돼? 와, 나 소름 돋네. 수아, 부분집합 개수 뭐 찾아야 돼? 집합 개수. 뭐? 네. 뭐라고? 네. 부분집합 개수 누구 찾아야 돼? 그렇지. 원소의 개수 찾는 거잖아. 원소의 개수가 찾는데 뭐가 지금 조건들이 달린 경우지. 그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맞아? 어? 아, 진짜. 있잖아, 이제. 아. 지금 나가면 되는 거야. 아, 그렇지. 많이 좋잖아요. 미쳤네. 자, 당황스러웠어. 자, A랑 X가 자, 합집합이 자, X래. 자, 누가 들어가? 당연히. X 안에 A가 들어가는 거 맞지? 그지?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말뜻을 이해해야 돼.
A가 X에 들어가고, 자, 요렇게 된대. 자, 요건 해석할 수 있을 거야. B랑 X랑 합쳤을 때 B라는 건 당연히 X가 B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건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나 자꾸 뭐의 관점으로 봐야 돼? 원소 개수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자, 얘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야? 얘가 나타내는 것? 뭐 말하는 거야? 노란색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고, 원소의 입장에서. X 안에 A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X 안에 A가 있는데 원소 입장에서 무슨 말이냐고. 모르겠는데. 좋다. 얘기해봐. A의 원소가 X에 있는데. 그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예? 그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문집합의 개수. 어! 아, 뭐, 아이고, 뭐, 말뜻을 이해 못한 건가? 네. 그러니까 부분집합 개수를 찾으면 우리 원소 입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누가 모르냐고. 네. 근데 얘를 뭐, 이제 부분집합 개수의 원소로서 보려면 얘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이 의미가 뭐냐고. A가 가진 원소를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그럼 내가 아까 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잠깐 뭐 하라 했지? 빼두라고 했지. 기억나? 그래서 얘는 빼는 거야. 맞아?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원효가? 자, X가 자 B에 들어간대. 이거는 무슨 말이야? 아, A는 A까지. 나 X의 부분집합 개수를 찾는 거야. 네. 자, 얘를 파란색으로 보고 뭐가 느껴져? 노란색처럼 해석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똑같아? 포함 관계가 반대인데. 아, 이게 잠시만요. 아니, 포함 관계가 반대인데 어떻게 똑같아? 큰일 났네. 진서야? 아, 얘기해봐, 파란색. 뭔 소리야? 옆에가 있어요. 무조건 포함. 그건 예고. 더하는 거. 부분집합, 여집합, 차집합. 윤석, 서준아, 윤석이래. 서준아. 윤석이 누구야? 서준아, 얘 무슨 말이야? 액자 최대로 가졌어. 그렇지. 최대 원소 개수지. 그지? 그니까 얘 말은 뭐야? B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전체인데, 그지? 거기에서 누구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A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빼고 계산해달라. 이거 이해되지? 자,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62번 한번 풀어보자. 요거 질문 맞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니? 응? 62번, Let's go. 자, 봐봐. 아, 이건 63번이잖아. 어, 그렇네. 땡큐. 자, 62번. 자, A는 예고 B는 예래.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이 관계를 자,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니까 이 조건들이 성립하게끔 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해석은 된 거야? 자, 그럼 문제 해석이 됐으니까 문제를 풀어봐야지. 자, 조건을 우선 봐봤더니 자, A랑 X가 겹치는 게 A래. 자, A랑 자, X가 겹치는 게 A야. 그럼 A가 자, X 안에 포함된다 봐도 되는 거야? 자, 무관하지? 자, B가 X랑 합쳤더니 자, B래.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B. 그렇지, B가 더 큰 거야. 그럼 X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자, B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X라는 A라는 원소를 무조건 뭐하고 있고? B. 포함하고 있고 이 X는 누굴 넘어갈 수는 없어? 자, B라는 원소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리고 A, B를 찾으러 가보자. 자, A는 6의 약수야. 뭐 있어? 1, 2, 3, 6.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자,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건 최대 원소의 개수는 얘지, B지? 근데 이 중에서 누군 가지고 있어야 돼? 1, 2, 3, 6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빼야지. 그지? 그럼 몇 개 살아남아? 두 개. 그럼 2에 몇 승계? 2승계. 네 개가 정답이다. 그지? 쉽지? 할만하지?
자꾸 쉽다 쉽다 해. 어렵다 하지 말고 자꾸 모르면 어때? 알아가면 되는데. 자, 서로 소인 집합관계 14번. 아 몰라, 이거 없어도 될걸. 지금부터 내신 대비하는 거. 지금 뭐 집합 나갔지 너네? 그렇지? 너네 나갔니? 집합이요? 오늘 나갔어. 오늘 나갔어? 할 만해? 나와. 아니 선생님인데 처음 나오면 놀았는 거지. 놀았어? 네. 왜? 아니 몰라요. 선생님 괜찮아서 빨리. 알았어. 자, 서로소인 부분 집합의 개수야. 서로소. 자, 서로소면 겹치는 거 서로소인 부분 집합의 개수 한번 찾아볼게. 야, 서로소가 뭐지? 겹치는 게 없다는 거지? 자, 겹치는 게 없을 때 우린 서로소라고 하고. 자, 겹치는 게 없다라는 게 뭐야? 자, 원소가 그 안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지.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야. 근데 어쨌든 얘 결국은 무슨 문제니? 결국 무슨 문제 구하래? 부분 집합 개수야. 그럼 우리 누구 찾는 거야? 원소 개수 찾는 거라고. 그지? 원소 개수 찾는데, 자, 서로소래. 그럼 그거 다 버려라 이 말이야. 버려라. 겹치면 안 되니까. 그지? 다 버려라 이런 말이지. 자, 72번 한번 보자. 자, AB에 대해서 B의 부분 집합 중, 자, B의 부분 집합 중, 자, A와 서로소인 거니까, 자, 얘로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지. 자, 근데 A랑 무슨 관계래? 자, 서로소래. 자, A랑 서로소면, 자, A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자, 안 되지? 자, 안 되니까 1, 2, 3이 자, 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2에 몇 승계? 3승계. 됐니? 답은 맞춰봐야 되니까. 72번에 5번. 쉽지? 근데 밑에 거 좀 풀어보면 막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그래도 한번 고민해 와봐. 우리 같이 했었으니까. 오케이. 자, 15번. 200문제면 그러면 200번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 그럼... 150번까지 할까?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래, 150개. 150번. 150번 몇 어디냐? 29번. 29? 유형 29까지 나가야 돼. 쉽지 않지. 그거 얼마나 타이트한 거야? 그럼 수업만 해야 돼, 거기. 진짜 쉽지 않아. 그럼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이따 가서 또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거 가능한 거냐고. 아니, 200개는 좀 그래. 하면 할 수 있어. 니네 눈치 안 보고 그냥 계속 나가기. 어? 그렇지.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엎드리면 안 돼. 엎드리면 자. 엎드리면 자. 숙면을 줄. 아, 여기는 운유야? 다 운유잖아, 여기. 여긴 마송. 마송은 자고. 아, 진짜. 잘 잤어? 잘 잤어? 어? 손님, 네. 방 빼셔야 되는데. 어? 방 빼라고요. 방 빼, 빨리. 12시 지났어, 빨리 빼. 진짜. 15분 봐. 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 뭐? 부분 집합 개수. 자, 몇 개 못 찾는 거라고? 자, 원소 찾는 거라고. 원소 개수 찾는 거라고. 네. 에? 자, 원소 개수 찾아보자.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니? 적어도라는 말이 있지? 적어도, 자,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야. 자, 적어도라는 말은, 자, 어떻게 해석하면 돼? 하나. 예를 들어, 이런 거다. 봐봐. 1, 2, 3, 이렇게 있는데, 야, 적어도 1 또는 2를 적어도 하나를 포함해야 된대. 자, 그럼 1 포함할 때 찾아야지. 자, 그리고 뭐 포함할 때? 또 2 포함할 때 찾아야 되지. 그리고 1, 2 포함할 때도 찾아야 되지. 겹치는 거 빼줘야 되지. 네. 어때?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풀러 귀찮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녹아다. 전체, 마음이 아파. 자, 전체 부분 집합에서 1, 2를 포함하지 않은 걸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 또는 2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지? 적어도는 무슨 경우다? 자, 반대 경우로 생각하는 거야. 반대 경우로 어디에서? 자, 전체에서 자, 빼주면 돼. 이해되니? 이해됐어? 중요한 말이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건 전체에서 그 반대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면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면 부분집합 개수는 봐. 전체 개수에서 내가 적어도 들어가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뺀 걸 뭐 한 거야? 자, 뺀 거지. 자, 그게 자 반대경우고 전체가 이 N승계가 되는 거야. 자,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여기 2번 한번 봐볼게.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 또는 B를 포함, 아, 요거는 그냥 문제 얘기니까, 자, 요건 안 할 거고. 자, 3번 봐. A 교집합 X가, 자, 공집합이 아니래. 이게 무슨 말?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자, 하나라도 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 A랑 X랑 겹치는 게 없지 않대. 서로수 관계가 아니래. 그럼 하나가 겹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자, 적어도라는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1번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78번 한번 같이 보자. 예전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 쉬울 거야, 지금. 자, 집합 A에 대해서, 자, A의 부분 집합 중 뭐? 적어도 하나는 뭐가? 자, 짝수를, 자,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개수야. 적어도 짝수를 하나만 포함하고 있으면 돼. 그지? 그럼 어때? 짝수의 개수를 막 세고 막 귀찮잖아. 그럼 짝수가 없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지. 그지? 자, 그럼 짝수를 제거해보자. 그럼 1, 4, 5지? 그럼 전체가 뭐야? 2의 몇 승계? 자, 6승계 되는 거 맞아? 자, 여기서 자, 홀수만 들어가 있는 자, 2의 3승계를 빼주면 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전체에서 자, 홀수만 들어가 있는 걸 빼주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짝수가 나오는 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지? 자,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자, 그럼 2의 6승 빼기 2의 3승은 뭐야? 자, 2의 6승이 64. 거의 2의 3승은 8. 그지? 그러면 56. 맞니? 돼? 2의 6승은 또 2의 3승도 2의 3승 맞아. 뭐라고? 2의 6승에서 2의 3승 따면 2의 3승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논리죠? 안 되죠? 안 되죠? 얘들아 힘내. 쳐주지 마. 쳐주면 안 돼. 재미없어도 해야 돼. 공부는 재미가 아니야. 그래서 답이 뭐예요? 아니 56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요. 자 16번. 자 부분집합 개수의 활용이래. 자 활용 들어가면 우선 문제를 그냥 뒤지게 잘 읽어야 돼. 활용은 그냥 문제를 뒤지게 잘 읽어야 돼. 그래서 한번 봐볼게. 집합 연산을 이용하여 두 집합 포함 관계를 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읽어라 이 말이야. 아, 맞잖아. 포함 관계를 구한다. 뭐하다? 조건들을 잘 읽어내라. 그 말이야. 자, 2번 봐봐. A의 부분 집합 중 K계의 원소는 포함하고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는 자, 이미 자, 우리가 위에서 배웠어. 그지? 포함해야 되는 거 뭐? 잠시 빼도. 그 다음에 포함 안 하는 것도 빼도.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어 놓고 포함해야 되는 거 다 집어쳐 넣으면 되는 거 같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미 다 배운 거다. 자 82번 들어가자. 자 전체 집합 U가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요걸 나타낸대. 자 집합 B의 개수를 찾아달래. 누구? B의 개수. 자 그럼 B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 맞아? 자 읽어보자. 자 A는 1구야. 자 그럼 U가 있고 자 벤다이어 그리자. U가 있고, 자, A가 있어. 자, A에는 1구가 있대, 1구. B도 여기 있겠지, 근데 아직 그리진 않을게. 자, 얘를, 자,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누구 법칙? 자,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야. 그지? 자, A랑 B가 겹치는 게 아닌 게 뭐대? 자, 3, 5, 7이래. 야, 잘 봐. A랑 B가 겹치지 않는 게 뭐래? 자, 3, 5, 7이래. 자, 근데 A에 누구 가지고 있어? 자, 1구지. 근데 겹치지 않는 거에 1구가 지금 들어가 있니? 그 말은 B가 1구를 모두 뭐하고 있어야 돼? 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됐어? 그럼 봐. 그, 해봤더니, 자, 82번 잠깐만. 해봤더니 잘 봐. B 안에 자 누가 자 A가 이렇게 들어와야 됐다는 거야. 1구가
그치? 됐어? 그럼 봐. B 안에 A가 들어왔다라는 말은 자, 얘를 제외한, 얘가 교집합 맞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3, 5, 7이라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보자. 자, 3, 5, 7이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 자, 그건 아니야. 근데 적어도 하나 들어가도 돼? 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이 말이야. 말 뜻을 이해 돼? 이거 한 개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아니,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되지, 왜? 아, A랑 B가 겹치는 건 1구지. 자, 1구가 아닌 게 3, 5, 7이지. 근데 A랑 B랑 같다고 놓으면? 맞지? 3, 5, 7이 밖에 있는 경우잖아. 3만 들어가도 상관없지. 자, 3, 5 둘 다 들어갈 수 있지. 3, 5, 7, 자, 세 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납득되니? 그럼 여기서 무슨 형태가 일어나는 거야? 적어도라는 멘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맞지? 자, 그럼 봐봐. 자, 그러면 U에서. 그러면 니네가 생각을 해봐. 자, 무조건 B는 누구는 가지고 있어야 돼? 자, 1구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지? 야, 그러면 3, 5, 7이 남았어. 3, 5, 7. 그럼 3, 5, 7이니까 B에, B가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그냥 몇 개야? 응? 야, 적어도 3, 5, 7 중에 하나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야, 그럼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빼면 뭐가 되니? 야, 전체가 3, 5, 7이야. 근데 3, 5, 7을 빼면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3, 5, 7에 대한 부분집합 개수가 B의 부분집합 개수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 잘 봐. 자, 어쨌든 1구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만들어 놓고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아? 자, 내가 남은 3, 5, 7 가지고 부분집합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공집합이 있겠지? 그 다음에 3, 5, 7 각각 있고, 자, 두 개씩 있을 거야. 자, 미안. 좀 급하게 해가지고. 3, 5, 7, 자, 3, 5. 뭐, 3, 7. 자, 그 다음에, 자, 5, 7. 그 다음에 3, 5, 7이 있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1구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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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 넣으면 B의 부분집합 되는 거 아니야? 자, 전혀 무관하지. 그지? 그래서 남은 거 가지고 부분집합 개수를 그냥 찾아도 무관하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혹시? 돼? 괜찮아? 안 돼? 어디가 안 돼? 시작됐네. 뭐 어디 어디를 나 몰라. 아니 그냥 뭐라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는지 몇 번 것 같은데. 여기 16번. 야, 16번 이해 안 되는 사람. 솔직하게 나 이해 안 된다. 솔직. 솔직 담백하게. 왜 안 들어? 없어? 다솜 이해 돼? 근데 왜 안 들어? 존나 귀찮아. 돼? 아. 질문해, 풀어보고. 질문해, 괜찮아. 질문해. 근데 만약 여기서부터 싹거리 다 못 풀면. 싹거리 못 풀어도 읽어는 봤으면 괜찮아.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 얘만. 예외적으로. 83번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83번 먼저 풀어봐. 자, 예외야. 자, 80만 빨리 먼저 풀어봐. 알고 있나 진짜 보게. 빨리 풀어봐. 풀으라면 풀어. 풀어! 자성아 빨리 풀어야지. 83번. 근데 여기 왜 꼽는 거야 이거? 이거요? 아, 눈 찔러가지고? 지성이 풀어봐. 빨리 83번. 야, 최다 빈출 왕 중요되어 있잖아. 풀어봐야지. 자, 답은 3번이야. 아, 2번, 2번. 2번이죠. 깜짝이야? 잘했어? 잘했네. 자, 한번 봐보자. U는 10 이하의 자연수. 괜찮아. 천천히 해봐. 따라와봐. 자, 10 이하의 자연수야. 근데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집중 좀 해. 자, 10 이하의 자연수래.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 마지막이라고. 자, A, B에 대해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누구 개수 찾으래? 자, B의 개수 찾으래. 자, B가 누군지 찾으러 가는 거야. 자, 봐봤더니 A는 3, 5, 8이래. 자, 요거 봐봐. 자, 이렇게 보면 내가 어렵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드 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조금 더 파악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자라는 거지. 그지? 자, 이 말이 뭐냐면 A랑 B를 합친 게 있는데 그 합친 게 아닌 게 2, 4, 6이라는 거 맞아? 그럼 봐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 A랑 B가 이렇게 있어. 자, 우선 겹치게끔 그릴게. 자, 이 두 개가 아니래. 그럼 어디야? 자, 여기밖에 없지. 자, 여기가 뭐라는 거야? 자, 2, 4, 자, 6이라는 거야. 그러면 A라는 건 지금 3, 8, 10이지. 그지? 3, 8, 10이야. 자, 우선 물어볼게. 자,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A랑 자, 합집합 B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누구누구 있는 거야? 자, 2, 4, 6을 제외한 나머지 1, 3, 5, 7, 8, 9, 10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맞니? 자, 그럼 물어보자. B가 얘를 넘어갈 수 있어? 없어? B가 얘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저 없지.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A는 무조건 뭐래? 3, 8, 10이래. 그지?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자, A는 3, 8, 10이야. 자, 얘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다 했어. 자, 그럼 3, 8, 7을 자, 3, 8, 7을 자, 제외한 어? 아, 3, 8, 10이네. 어, 미안. 땡큐. 3, 8, 10을 제외한 자, 나머지는 자,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잘 봐. A, B를 제외한 자, 나머지는 2, 4, 6밖에 없어. 우리 요것만 알고 있지. 자, 근데 그럼 A, B를 제외한 나머지가 2, 4, 6이니까 2, 4, 6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 A 합집합 B가 되는 거 명확하지? 자, 그럼 A 합집합 B가 될 수 있는 건 1, 3, 5, 7, 8, 9, 10이야. 근데 A가 가지고 있는 지금 원소가 3이랑 8이랑 10이래. 자, 그러면 어쨌든 3, 8, 10은 결정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1, 5, 7, 9는 어디 가야 돼? 그렇지, 무조건 B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1과 5, 7과 9는 자, 무조건 어디에? B에 자, 포함되어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여기에다가 3 들어가도 돼? 되지. 왜 겹쳐? 이건 상관없잖아. 다른 거 조건이 없잖아. 자, 8 들어가도 돼? 10은? 되지. 3, 5는? 3, 5 미안. 3, 8은? 30은? 다 상관없지? 자, 그럼 결국은 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3, 8, 10으로 만든 부분집합 개수의 누구? 자, 1, 5, 7, 9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이거 말 뜻 이해 돼? 이해 안 됐지? 그럼 여기까지는 돼? 그럼 문제 있는 거야. 이따가 쉬는 시간 물어봐. 자, 어쨌든 그럼 몇 개가 돼? 이해 몇 승계? 3승계가 정답이겠지? 이거 이해 되니? 그러니까 1, 5, 7, 9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1, 5, 7, 9는 이제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겹치는 게 없어도 되고 겹치는 게 1만 있어, 아, 3만 있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중에 여기에다 뭐 쓰면 돼? 80 쓰면 되지. 근데 둘 다 겹쳐도 되잖아. 그럼 여기 10 쓰는 거고, 여기 10 들어가면 A가 B에 속해 있는 꼴이 되는 거고, 전혀 지장 없지. 그래서, 자, 나, 얘 가지고 뭘 개수? 자, 부분집합 개수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57분이네, 벌써. 어, 괜찮아. 하나만 더 하자. 하나, 라스트. 자, 17번. 유형 17. 얘들아, 힘내. 아, 나 죽겠다. 야,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고. 또 어느 순간, 어, 저 코로나 걸어서 학원 못 나와.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알겠지? 어? 관리 잘하고. 자, 17번 한번 보자. 자, 집합의 연산법칙이래. 자, 요거는 단시간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쉬었다가 할게.